기상청에서 2015년도 기상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약 한 달째 이어졌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실효 습도가 25% 이하일 때는 건조경보로 강화되는데요. 대기 중 습도가 낮은 날이 계속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럼 1월 셋째 주 날씨연 뉴스 시작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 기상청의 발전상을 알리고 기상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상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상청 대강당에서 지난 1월 14일 기상인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기상인, 기상학회, 기상사업자, 공군 등 유관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5년 기상정책을 공유하고 신년 덕담을 나누는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